환경을 바꾸지 못하면은 본인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본인의 내면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. 아, 그래도 괜찮다. 이렇게,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. 이런 식으로 본인의 내면을 바꿔야 되는데, 그거는 한계가 있거든요. 물론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,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신청자님, 이 본인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얻을 게더 많은지, 아니면 잃을 게더 많은지, 그거는 이제 그 판단은 신청자님이 최종적으로 하시는 거고, 신청자님 하시는 판단이 어느 누구가 내리는 것보다 훨씬 정확할 거예요.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니까. 네, 남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그 신청자님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거든요. 모든 주변의 그런 상황들을 100%알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네.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고 막귀 얇은 거는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? 아니에요.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,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, 결단력이 없는 게 자존감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, 무조건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. 그래요? 그냥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, 남의 이야기에 더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고,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남의 말에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